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리지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밝고 상큼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총집합을 했어요. 다섯 가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왼쪽부터 이제 염자, 방울복랑, 블루엘프, 을려심, 빛이 흐리대예요. 제가 여태까지 적심과 삽목을 해놨던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한번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요. 이게 이제 제가 최초로 적심 삽목했던 그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자구가 아주 자글자글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섯 개 정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삽목해놨던 거, 하나, 둘, 세 개, 요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또 염자를 키우면 복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만원 주고 데려온 아이예요. 여기 먹대가 굉장히 굵게 내려 있죠? 네, 요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울복랑. 요거는 지난번에 이제 선물 받아봤고 아주 튼실하게 자란 방울복랑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적심 삽목을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적심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 두 쌍의 자구가 나왔죠? 잎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렸어요. 이게 1월 15일 날 했는데, 그래도 방울복랑에 적심은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잘 자라고 있고요, 예쁘게. 그리고 삽목을 해놨던 건데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구가 하나, 두, 한 쌍, 두 쌍, 세 쌍, 요거까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세 쌍이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요게 1월 15일 날 했으면 거의 지금 세 달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어요. 뿌리가 내렸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내렸나 봤더니 뿌리는 아직 안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뿌리가 뭐 썩은 것도 아니에요. 말른 상태에서 뿌리는 잘흙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뿌리는 아직 안 내렸어요. 좀 내리려고 마음은 먹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뿌리가 내리려면 세월은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세달 이상 더 걸리네요. 한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6개월. 뿌리가 내리려면 이렇게 방울복랑이 번식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를 느꼈어요. 네, 이거 다시 심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엘프. 블루엘프도 이거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이제 화상을 입어서 조금, 약간 잎이 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렇게 자구가 여기 다 이렇게 나오고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적심해줬던 거, 이거는 삽목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해림농원 가서 데려온 블루엘프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을려심 지난번에 이제 선물 받았던 건데 을려심 적심 삽목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적심에서 이렇게 자구가 아주 귀엽고 앙증맞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아 이럴 때 보면은 참 보람을 느껴요. 적심했던 보람을. 그 적심했던 부분을 여기다가 요 바구니에다가 제가 심었어요. 바구니 요 앞부분하고 요거하고 가운데 부분 요거 심어서 아주 예쁘게 반듯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바구니에 심은 거 이렇게 물을 위에다 살짝살짝 주시면 이것도 아무런 이상 없이 아주 잘 자란답니다. 바구니에 그물 빠지는 배수구멍은 없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아주 예쁘죠? 바구니.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치프리데예요. 비치프리데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적심했던 거거든요. 요거 지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새꾸가 나오고 있어요. 끽해야 1, 2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좀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비치프리데는 제가 이제 요번에 이벤트 걸은 상품이고 제가 데려온 아이예요. 뒤에 세워 있는 아이들, 깨월 아이들. 요 아이들은 거의 제가 만원 이내에 주고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방울복랑, 블루엘프, 을려심, 비치프리데 다 마찬가지로 한만원 정도 선에서 제가 데려온 아이들인데 이렇게 앞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적심하고 삽목을 하면 이런 아주 경이롭고 신비로운 그런 자구가 나오고 또 삽목을 했던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새 생명의 신비로움, 경이로움, 내지는 앙증맞음, 귀여움. 요게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아, 요 아이들 참 튼실하고 예쁘죠?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적심했던 아이들의 쌩얼들 아주 큰, 제가 이렇게 몇 년씩 묵은 제품들을 데려온 거예요. 이거 염자 같은 경우는 가장 크죠. 저희 집 보물 1호예요. 목대가 이렇게 굵게 내렸어요. 이렇게 목대가 굵게 내리려면은 4년에서 5년 정도 걸려야 이렇게 목대가 내린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이제 1월에 이게 복을 많이 불러온다 그래서 1월에 10,000원 주고 데려온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적심 삽목해서 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키우려면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적심 삽목보다는 이렇게 예쁜 가격도 저렴한 이런 쌩얼에 대품을 데려다 키우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염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울복랑. 방울복랑 이건 제가 이제 선물 받은 거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0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가격이. 그런데 아까 그 방울복랑보다 얼마나 튼실하고 예뻐요. 색깔도 거의 금에 가깝고. 이런 거를 10,000원에 들여오기가 쉬운가요? 또 키우기가 이렇게 키우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심 삽목해서 수영이 망가지고 이쁘게 키우려면 몇 년씩 걸리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10,000원에 데려다 키우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가격이 워낙 저렴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을려심도 마찬가지예요. 을려심도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대품으로 잘 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을려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블루에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비치 후리대도 요게 몇 년씩 걸린답니다. 이렇게 키우려면 10,000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튼실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여러분들은 한 2, 3천원짜리 데려와서 저렇게 적심 삽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10,000원짜리를 데려와서 이렇게 튼실하고 예쁘게 보면서 키울 것이냐 이렇게 키우려면 한 4, 5년 정도씩 걸리거든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적심과 삽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아주 아주 웃음 가득 기분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